유저들은 종종 어사인 할당 보여주는데 역할을 할당 되죠. 뭐에 대해서 다양한 사회적, 정치적, 역사적 이유에 때문에 네 어떻게 역할을 할당 되어준 거죠. 근데 뭐 했을 때 이런 여성 유저들이 부적절하게 이해될 때 그들은 보일 수 있는데 상대 꽤 어떻게 볼 수 있어? 임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. 그죠? arbitrary 단어 조심하고. 예를 들면 뭐일지라도 옷을 바느질하는 것, 가족을 위해서 옷을 바느질하는 것이 생각되어졌는데 어떻게 생각되어졌어? 여자의 일로 생각되었음을 불구하고 맞죠? 북미에서 대부분 남자들은 네 결코 네 그분이 바느질하는 기계 뭐지? 재봉틀? 재봉틀을 네 작동하지 않았고 그리고 구입을 했는데 뭘 구입했어? 그래서 섬유 천가게 펑스에서 구매를 안 했음에도 안 한 거죠. 그치?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사에서 에콰도르 남자들과 그 전통적인 호피 아리조나의 호피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뭐였냐면 스피너 실을 짓는 사람 실을 짓는 사람이고 배를 짜는 사람이고 그리고 재단사였던 거죠. 그러니까 임의적이다. 어디서는 남자를 하지 말고 딴 데는 어느 남자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지. 여기 잘 네. 또한 호피들 사이에서는 여자들이 뭐였냐면 공기장이었고 그리고 남자는 아니었던 거죠. 그러나 미국에서는 네 누나 근데 어떤 누나? 남자 여자 둘 다 미국 문화에서는 남자 여자 둘 다가 뭐가 될 수 있는 거야? 공기장이 될 수 있는 거죠. 게다가 미국 사회의 여자들은 현재 현재 상태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실제로 뭐 됐어? 배제되었는데 수많은 직업에서 배제됐죠. 뭐 같은 저키 저키 뭐니? 별로예요. 기수? 말타나잖아. 아무튼 기수나 메이저링볼 감독 같은 직업에서 배제됐던 거죠. 뭐일지라도 남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특정한 생물학적 이점을 여자들보다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뭐 하는데 이 직업을 이 일을 행하는데 그죠? 임의적이다.